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랑 카톡하는 게 이렇게 쉽다고?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지? 맨날 카톡할 때 할 말이 없어서 쩔쩔맸는데 이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자랑 카톡할 때 할 말이 없어서 무슨 얘기하지? 빨리 답장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고민을 제가 영원히 해결해 드릴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제가 카페에서 먼저 공개했었는데 그걸 본 분들의 후기입니다. 반응이 꽤 괜찮죠?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카톡이라는 게 나온 후에 어떤 연애 교육에서도 오늘 영상만큼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수백 명의 여자를 만나면서 만들어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카톡하는 법이라고 알려주는 게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답장을 너무 빨리 하지 마라, 여자 답장에 연연하지 마라, 이런 뜬구름 잡는 정도로만 알려주고 심지어 실제로 웃으면서 카톡을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곳도 있어요. 다행히 오늘 알려드릴 11가지 방법은 진짜 구체적이고 제가 직접 수백 명의 여자를 만나면서 만들어낸 방법이니까 어디서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무료 콘텐츠로 저만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100만원 입금 드리겠습니다. 진짜 새롭고 좋은 내용이니까 대충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만큼 효과적이고 쉽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메인 내용은 할 말이 없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잼 대화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11가지 내용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많은 연애 교육 유튜브나 교육 업체에서 알려주는 할 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 갈게요. 보통 많은 연애 교육 하시는 분들은 할 말이 없을 때 후킹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후킹이 뭐냐면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서 얘기거리를 찾아서 다른 주제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하면 영화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어떤 영화 보세요? 라고 물어보고, 뭐 보고 있다고 하면 그 영화에 관련된 얘기, 예를 들면 로맨스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누구누구 출연한 작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면은 이런 영화도 좋아하시겠다, 이런 느낌으로 마인드맵처럼 대화 주제를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후킹을 하면 실제로 할 말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후킹으로만 대화하면 재미는 더럽게 없어요. 솔직히 안 하는 이만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후킹을 계속하면 안 좋은 점이 여자가 한 말에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가 없고, 여자 입장에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별거 다 물어보네, 알아서 뭐 하게, 이런 느낌이 들기 쉽다는 거죠. 후킹을 사용하면 재밌는 대화, 남자로서 매력이 있는 대화,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후킹 말고 할 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카톡을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11가지 예시를 드릴 거예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분석하기입니다. 이 내용이 진짜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이것만 잘 쓰셔도 평생 카톡하시는데 부담감이 확 줄어들 겁니다.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내가 뭐하고 있는지 서로 사진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진을 분석하려고 하세요. 이 사진 분석하기만 잘해도 할 말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진 하나로 8가지 대화 주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나 볶음밥 먹고 있다, 이렇게 여자가 사진을 보내면 맛있겠네, 나도 밥 먹으려고, 이 정도로 대화가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할 때 할 말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제가 분석하면서 이 사진 단 한 장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자가 나 밥 먹고 있어 라고 이렇게 보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계란은 반숙이 국룰이다. 두 번째, 물이 왜 핑크색이냐. 세 번째, 찍기 전에 못 참고 한 입 먹었네. 네 번째, 나도 해달라. 다섯 번째, 김치 어디 갔냐. 여섯 번째, 역시 현모양처다. 일곱 번째, 그릇 어디 거냐. 여덟 번째, 무슨 음식인지 내가 맞춰보겠다. 이렇게 저는 8가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 사진 한 장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맛있겠네, 이런 걸로 끝내지 말고요.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예시입니다. 앞에서 할 말이 없을 때 사진을 분석하라고 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을 보내야 되냐 하면 이렇게 걸어가는 사진만 보내도 됩니다. 그냥 나 밥 먹으러 가고 있다, 이렇게 카톡 텍스트만 보내는 것보다는 사진까지 보내면은 좀 더 사람끼리 카톡하는 느낌도 들고 생동감이 더 생깁니다. 여기서 더 재밌게 하려면 발걸음이 씩씩해 보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걸어가는 사진을 보냈다면 발걸음이 씩씩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사진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면서 티키타카할 거리를 만들면 좋겠죠. 그냥 보내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넣어주면 좋다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무난하게 일상에서 주고받기 좋은 소재인 커피 먹는 사진입니다. 전 국민이 거의 다 커피를 먹죠. 근데 보통 남자분들, 논리적인 대화 말고는 잘 못하는 분들, 특히 남중남고, 공대 이런데 나온 분들은 커피 마시고 있구나, 맛있게 먹어, 뭐 마셔, 아메리카노야, 이런 노잼 대화밖에 못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현들을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커피 먹는 중이라고 하면은 심심하니까 커피 수혈 중이다, 카페인은 현대인에게 필수다, 링겔로 꽂아야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 돼요.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써먹으세요. 이 멘트들은 오바스럽지도 않고 실제로 인싸들은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들만 색다르게 해도 더 재밌게 카톡하실 수가 있어요. 커피 사진은 워낙 많이 쓸 수 있는 소재니까 예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서도 사진 분석하기를 쓰시면은 티키타카를 더 맛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상대방이 커피 마시는 중이라고 보냈다면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얘기거리를 뽑아냈습니다. 뭐 슬리브 어디 갔냐, 벌써 저렇게 많이 먹었냐, 손모양을 보면서 놀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손톱이 보이면 손톱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사진 하나로 얘기거리가 이렇게나 많이 화생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할 말이 없을 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진, 공부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더 얘기를 하거나 사진 분석하기를 통해서 얘기거리를 만드시면 돼요. 아니면 나 이거 하고 오겠다 하고 연락을 잠시 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거 하고 온다고 말한 다음에 끊으면 돼요. 굳이 카톡을 24시간 핸드폰 붙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으면은 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인스타 글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주제에서는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 이런 것까지 활용해서 대화 주제를 만들고 재밌게 대화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귀를 써놓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여자랑 친해지면서 인스타 친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글귀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오글거리는 명언일 거예요. 이 예시에서 여자분은 똑똑해질수록 말을 줄여라, 이런 내용의 글귀를 적어놨는데 인스타 마파를 하자마자 그 글귀만 딸랑 보내는 겁니다. 놀리는 느낌도 들고 재밌어 해요. 보통 남자들처럼 인스타 사진들 예쁜, 팔로워 많네, 이렇게만 보내는 노잼 카톡보다는 훨씬 재밌습니다.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더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카톡이 진짜 재밌어질 거예요. 이 글귀를 기억해뒀다가 대화하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센스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건데, 택시기사가 말을 많이 해서 뭐 입 다물고 왔다, 이렇게 여자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때 딱 그 명언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화가 엄청 재밌어졌어요. 이렇게 사진이든 뭐든 여러분이 대화 소재로 활용해보려고 하시면은 무한하게 티키타카를 할 수 있습니다. 훨씬 재밌고 생동감 있게 카톡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할 말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거리들 6개 예시를 먼저 봤습니다. 포인트는 할 말이 없을 때는 내가 뭐 하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나 상대방이 뭐 하는지에 대한 사진을 받아서 사진에서 얘기거리를 확장해서 만들면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으로 재밌게 티키타카 할 수 있는 방법, 상황별로 5가지 케이스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상대방이 오늘 나랑 만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예요. 어떻게 하면 약속에도 나오게끔 하면서 찐따같이 애원하지 않는 느낌, 그리고 재밌는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오늘 만날지 말지 고민을 하면은 잠깐만 만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재미도 없고 뭔가 한 번만 만나달라 쪼르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로, 종가 이런 데서 만나기로 했으면은 종로 맛집 사진을 보내면서 꼬시면 됩니다. 유혹 또 보내고, 유혹이,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설득을 하시면 돼요. 오늘 잠깐만 보면 되지, 이렇게 꼬시는 거는 거절당했을 때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유쾌하게 풀어가면은 거절당해도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카톡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 스킨십 진도를 나갈 때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스킨십 할 때도 똑같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손만 잡고 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리드하는 게 성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번호를 받은 상황이거나 소개팅 전에 어색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여자가 한 경우입니다. 포인트는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유쾌하게 감정적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낯가리는데 먼저 티내는 사람이 벌칙을 받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좋은 게 실제로 만나서 어색하더라도 이미 이런 카톡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벌칙 받아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재밌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카톡으로 이렇게 떡밥을 잘 심어놓으면은 이렇게 만나서도 어색하지 않게 재밌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다음 예시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오바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장난스럽게 어색할 것 같으니까 제가 대화 주제 100가지 준비해 갈게요, 리액션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처럼 낯가려서 어떡하죠, 우리 한번 꾹 참고 얘기해봐요, 이렇게 노잼 스타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떡밥을 심어놓고 만나서도 활용이 가능해요. 만나서 진짜 제가 100가지 준비해왔다, 7번째 주제를 얘기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장난치기도 엄청 좋습니다. 포인트는 어색하다고 쫄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예시입니다. 남자랑 여자랑 카톡으로 장난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장난치기 시작하면 너무 신나가지고 오바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완급 조절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남자가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 사진을 보냈는데 여자가 뷰가 왜 이렇게 좋냐 하는 상황입니다. 돈 좀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자가 놀러 가고 싶은데 남자 혼자 사는 집에는 막 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남자분들은 여기서 괜찮아 밥만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장난 좀 치시는 분들은 나 여자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완급 조절 멘트를 넣어주면 훨씬 사회적 지능, 센스 있어 보이는 남자가 됩니다. 얘는 대화에 매몰돼서 찐따같이 구는 게 아니라 대화를 3자 입장에서 보면서 즐길 줄 아는 똑똑한 남자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완급 조절이 진짜 중요해서 예시 하나도 보면서 오늘 예시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톡으로 호감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쁘다, 귀엽다 이런 얘기. 그때도 찐따 남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누구씨 예쁘네요, 누구씨랑 만나고 싶네요, 이렇게 호감 표현을 하는 거에 매몰돼서 카톡하는 여자의 답장을 더 이상 오지 않게끔 약속 당일에
있는데 사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보겠다는 말을 하게끔 만드는데, 앞에서 말했듯 완급 조절만 잘해도 훨씬 더 센스 있어 보입니다. 이 애쉬를 보면은 코가 예쁘다, 어깨도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오늘 칭찬을 여기까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카톡뿐만 아니라 만나서도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칭찬을 세 번만 한다고 말을 해놓고 더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센스 있는 느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이런 말조차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정도만 해도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1가지 예시만 활용하셔도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운 것보다 더 실용적으로 여자랑 카톡 대화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 11가지 예시를 포함해서 101가지 예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여자랑 대화 자체를 못하는 남중남고 공대 나온 연애 초보여도 어렵지 않게 여자랑 카톡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101가지 예시가 들어있는 카톡101이라는 카톡 예시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개꿀팁 예시들이 101가지나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연애는 배울 수 없는 거야, 대화법이란 배울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결제하시고 후기까지 작성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주작 없는 후기들이니까 후기라도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분이 아니면 절대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랑 유튜브 다른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요.